우리는 악한 자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대단히 고통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짜 정말 악한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악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악한 자와 똑같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악할 때, 우리 주변에 악한 자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자와 닮아가는 일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때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구별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악한 세상 가운데 정말 빛의 자녀로, 의로운 자로, 정직한 자로 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